반갑습니다. CG의 사무국장 배상환입니다. 예, 많이 무더우시죠? 덥죠? 예, 지금 강의실 안에도 지금 많이 덥습니다. 또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명예회장님 특강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가 싶습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은 우리 항궁동아리 팀의 권정덕 회장께서 우리 명예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름 나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예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먼저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명예회장님은 뭐 소개를 안 드려도 매우 훌륭하신 우리 회장님이시라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예회장님은 안동 경상북도 안동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하셨으며 대한노인회 안동시지의 13대, 14대 지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주황의 선임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시니어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며 시니어 매일 기자로 대한노인의 신문인 회인시대의 논설위원으로 수년째 글을 쓰시고 계십니다. 또한 저서로는 수필집과 칼럼집 원더풀 시니어의 다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북 항공협회장으로 활동을 하시는 매우 훌륭하신 회장님이십니다. 그럼 이 시간에 좋은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교환 명예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 더운데도 제가 뭐 특강이라고 좀 이상하고 그냥 한 시간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오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제가 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네. 그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을 한다니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뭐 잘못된 말도 있을 것 같고 심이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나이 한 80 넘으면요. 아 그런 나이도 됐네고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 하시고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공부도 초등학교 나온 분들도 계시고 대학 나온 분들도 계시고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근데 강의를 어떻게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공감 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같이 해드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우리 그래요. 흔히 쓰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60대면은 명사이면 명사는 똑같고 뭐 70이면 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똑같고 80이면은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답니다. 저도 이제 산에 갈 나이야.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할 내용이 사회변화와 노년세, 사회변화가 아니고 변화사회와 노년세대. 쟤는 변화를 앞에 세웠어요. 변화사회와 노년세대. 변화사회.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그 빨리 변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 거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이 그림 잘 아시죠? 이 어디래요? 예? 원령교. 아 원령교. 이거 우리 안동 자랑입니다, 그죠? 다리 길이가 얼마나 돼요? 다리 길이가? 예? 잘 몰라요. 3.84m 넘어 그럴 거예요 아마. 폭이 3.4m. 근데 이 원령이 밤에 보면 너무 좀 우리가 왜 이 그림을 가져왔냐면은 제가 늘 이렇게 다른 지역에 타시군에 가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가수가 자랑합니다. 우리 안에 이 멋진 곳이 있다. 밤에 달밤에 가면 너무 멋지다.
여기 더군다나 그 원희 엄마의 애환이 담긴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표지로 담아봤습니다만은, 자 오늘 변화사회, 변화사회,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우리가 그런 게 잘 배우지 않습니까? 원시 수렵사회가 수천 년 이어옵니다. 수천 년의 원시 수렵사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정착해서 살게 된 농경사회가 되고, 농경사회도 수백 년 가다가 그 다음에 산업사회 되고,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왓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물을 끓여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업사회야. 1769년이죠 그게요. 그 산업사회가 또 한 200년쯤 가다가 정보화사회가 됩니다. 정보화사회는 우리가 정보화라는 말을 쓴 거는 1980년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제 정보화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보화사회가 됩니다. 여기 또 한 50년 가서 지금은 AI 로봇 시대다.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는 농경사회를 1차원 세계라 그러죠. 산업사회를 2차원 세계라 그러고 정보화사회를 3차원 세계라 그러는데 이제 4차원 세계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전부 노인입니다. 우리 세대는요 농경사회의 끝자락에서 태어나서 지금 AI 로봇 시대까지를 살고 있는, 저는 우리 세대 희귀세대라고 그래요. 희귀세대. 그 수천 년에 있는 원시 수렵사회, 이 원시 사회, 이 수렵사회는요 수천 년을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고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해가지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게 막 수천 년 그렇게 올라 가는 게, 그 다음에는 몇백 년, 몇십 년,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제 지식이라 그런 거, 정보화 50년 사이에 얻어진 지식의 총량은 5천 년 역사 동안에 이게 왜 이렇게 가버렸지? 5천 년 동안에 얻어진 지식의 양과 최근 50년 사이에 얻어진 지식의 양이 오히려 더 많다 이 말이야. 그만큼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960년은 지금 65세가 되는 노인이 태어난 세대입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요 79달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래요? 얼마인지 알았습니까? 36,000달러. 일본을 앞질렀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은 국민 소득 79달러 같으면요 지금 대충 얼마 됩니까? 1300을 해가도 1300 해가지고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 월 수입이 나올 겁니다. 국민 소득 그런 거는 나라에서 벌어들인 총 수입액을 총 인구수로 나눈 게 국민소득 아닙니까? 그죠? 1인 국민소득. 그걸 나눠보면 얼마 됩니까? 8,600원밖에 안 돼요. 8,600원 되는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은 어때요? 36,000불이니까 36,000, 1300해가지고 12 나눠봐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지금 국민 한 사람이 400만원씩 벌고 있다 이 말이야. 엄청나게 빨리 발전됐습니다. 급속도로 발전됐어요. 그래서 요 세대를 우리가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79불짜리에서부터 36,000불까지 8,600원짜리가 한 달에 8,600원 버는 게 지금 400만원 버는 시대까지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요 203개 나라가 있습니다. 203개 나라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왔다 이게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보다 앞질렀다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럼 우리 되게 행복해야 되잖아, 그죠?
그 좀 문제가 있어. 우리 국민 그만큼 벌어들이는 그 종 수입액, 어? 수입액을 잘 사는 10%가 90%의 전 재산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전 우리 인구의 총 인구의 90%가 10% 재산을 가지고 나눠 갖고 있는 셈이다 이 말이야. 거꾸로 말하면은 이 결국은 뭐요?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래서 못 사는 거 엄청 못 사고 잘 사는 것도 엄청 잘 부자들만 돈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복지수가 그리 높지는 않다. 저짝이 못 사는 날이 훨씬 우리가 잘 살아요. 행복지수도 높아요. 어? 이렇게 우리는 못 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요. 그래서 OECD 잘 사는 나라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제일 가난하고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 이야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모습이다 이게. 지금은 5년 세대는 그래 저는 이걸 지금 5년 세대하고 희귀 세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희귀 세대냐? 우리 꼬개 없는 그때에 나가지고 그 농업 사회의 끝자락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이 AI로 5시대까지를 쭉 한눈으로 보면서 살아오는 세대가 우리니까. 가령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 같으면 서양 같으면 산업성 일찍 됐습니다. 1769년에 그 증기 기계가 돼가지고 방적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증기기관차가 움직이고 이럴 때 우리는 아직도 아주 미개한 농업사회였다 이게. 이렇게 후진국이었다 이게. 6.25 사변이나 우리가 아주 못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그걸 한눈에 보면서 다 내 몸으로 겪어온 게 바로 우리 세대다. 그래서 우리는 희귀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빨리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문제냐? 굉장히 세대차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버린다. 지금은 10대가 20대가 다르고 20대가 30대가 또 다르고 30대와 40대가 다르고 40대 50대 우리 노인 보통 뭐 65세 이상 노인이래 그죠? 노인도요 60대 노인하고 70대 노인 80대 노인 90대는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 이게. 이렇게 세대차가 심하게 벌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한지붕 세가족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이를 나눌 수는 없지만은 크게 MZ세대와 알파세대와 노년세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나눠놓은 겁니다. MZ세대 여러분 MZ세대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지요? 요즘 많이 그래도 MZ세대 그러잖아. 근데 MZ세대가 뭐냐 나는 그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건 있어요. M세대와 G세대 Z세대를 합한 걸 MZ세대라고 합니다. M세대는 뭐 N세대는 1980년에서 1980년에 태어나서 1995년까지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N세대라 그럽니다.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에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갖다 G세대, Z세대 그럽니다. 요걸 합해서 MZ세대. 그럼 적용하기 나이로 말하면은 20살에서 45살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추 그냥 딱 높게 묶어보면 뭐냐면은 MZ세대란 20대와 30대와 40대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사람들 요거를 뭉쳐서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그래 우리가 요즘 뭐 TV에 보면 MZ세대가 또 MZ세대 그런 거 안 그렇겠습니까? 이 MZ세대는 20대, 30대, 40대인데 인구가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약 1,300만이니까 1,300만인 우리나라 총 인구의 전 3분의 1쯤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MZ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MZ세대하고 우리 기성세대하고요 너무 다르다 이 말이야. 이 MZ세대들은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노는 거, 일하는 거 이런 방식이 우리하고 좀 다 틀려요.
아주 틀립니다. 우리는 업무를 볼 때는 우리 것도 뭐 이렇게 이 데스크탑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다 컴퓨터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MZ세대 아들은요, 노는 거 하고 컴퓨터 오락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라는 게 있다 이게야. 그거 가지고 앉으면 그거 가져가는 곳이 그곳이 바로 이동 사무실이야. 우리가 하는 일보다 적어도 3배, 4배 빨라요. 이게 MZ세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대들은 지금 이 세대들은 아주 민주화되어 있고 민주의식이 아주 강하고 또 자유주의, 자유분방하고 그러면서도 능력 위주입니다. 뭐 힘신님이 제일이야. 약육강식, 그 다음에 극도 개인주의 이런 식으로 아주 살벌하게 이래구만 니 자녀는 내 살고 말이야. 이런 게 바로 MZ세대 모습이야.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노사피언스라 그러는데 어려운 말로 말하면 포노사피언스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폰 요게 신체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 아들은 그 스마트폰이 말이죠. 밤에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야 되지만은 자고 일어날 때도 먼저 확인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얘들은 꼭 이거 즉 신체의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면 신체의 일부를 해친 것과 마찬가지로 아픔을 느끼는 애들이 애들이다 이 말이야. 이 MZ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어릴 때 애들이 이제 크면서는 아버지 보다가 더 똑똑했고 또 애들이 학교 가니까 선생보다도 더 똑똑해지고 애들이 군에 가니까 군의 간부들보다도 쫄병인 자들이 더 똑똑해. 군에 가서 야단 났어요. 군에 갔을 때. 왜? 애들 군에 나이 되니까 군에 오라 근데 지금 열리 온다. 군에 올, 군에서는 뭐라 그래요? 휴대폰 못 가져온다. 야들은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군에 안 가면 일단 도망가서 도망가서 휴대폰 안 가져오면 안 가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요, 이것 때문에 과연 이 신병들 드러나들 이거 병사들한테 휴대폰을 갖게 할 거냐, 맞게 할 거냐. 왜? 이거 뭐 보안 문제고 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싸우다. 결국은 얘들이 이겼습니다. 스마트폰 갖게 해버렸어. 그 스마트폰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마릅니다. 얘들요, 그, 낮에는 훈련 받고, 밤에 잘 때 스마트폰 가지고 집에 애인한테 전화도 오고, 집에 엄마, 아빠한테도 뭐 하고, 문자 돈 보내고, 얼마나 그러면서 편안하게 군대생활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게 그게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꼰대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직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직장에 나가니까 사원이 그 높은 2인 직원들보다 더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만 콩가루지만 끝이 되어버리고요. 그래도 나라는 자꾸 발전하고 잘도 잘 굴러가요. 그래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잘 굴러가요. 이런 세대가 바로 MZ세대다 이게. 그러면 MZ세대보다 더 무서운 이익이 있어요. 알파세대 그러고 요거는 10대 애들을 말합니다. 10대 애들. 지금 10대 애들은요, 우리보다 완전히 다른 환경이지 않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사회에서, 또 아주 쾌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안에서, 정보와 물결, 정보바다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들입니다. 얘네들은 아예 AI 로봇과 같이 노는, 가상세계에서 노는 이런 아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애들입니다. 지금 요 10대 애들. 지금 우리 법에도 18세 되면은 뭐예요? 피선거권, 선거권 다 있습니다. 앞으로요, 이제 18세쯤 되면요, 잠깐만 뭐 시장 고수도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애들이 굉장히 빠른 아들입니다. 요 애들, 10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년 세대야. 노년 세대. 노년 세대는 아시다시피 65세 이후 되면 노년 아닙니까? 그죠? 우리 노년 세대는, 요도 노년 세대도, 아까도 겁이 있다 그랬지만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그래갖고, 베이비붐. 우리가 1953년도에 6.25 사변이 났으니까, 정전 휴전됐으니까, 그거 하부터
애들이 갑자기 확 불어납니다. 그게 베이비 붐인가. 그래서 1955년부터 23년 사이에 이런 그 태어난 아들 갖다가 베이비 붐 세대의 아이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연대로 말하면 지금은 60대입니다. 60대. 61살부터 69세까지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인구의 약 730만,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그때 막 한참 6.24번 갔다 군에, 남자들 군에 갔다 오면 이제 막 아들 막 놓잖아. 그 애들 놓으니까 갑자기 안 돼요. 그래, 우리 좀 전에 그걸 생각나잖아. 그죠? 뭐 하나만 나 잘 키워야 하는 동, 뭐 둘만 나와도 지구는 만원이라는 동, 뭐 이런 표고도 붙이고 막 안, 못 놓게 하려고 무슨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애를 미기고 이랬던 게요. 그 시절에 난 아이들이 베이비 붐 세대, 지금 60대입니다. 이게 지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730만이나 돼요. 요런 아들은, 지금 그, 이 어른들은 말입니다. 지금 아들도 아니 참 어른들이죠. 우리하고 또, 그래도 좀 다른.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우리 노인 세대 전체를 보면은, 지금 노인 인구가 한, 뭐, 900만, 한 1000만 가까이, 1000만이, 거의 얼추 1000만이 지금 다 갖고 가고 있어요. 그 애들이 지금요, 730만이 지금 내년 전에 2, 3년 있으면은 전부 65세 다 되어보잖아요. 그죠? 그 이, 대번에 1000만 넘어버립니다. 이거 1000만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요새 보면 뭐, 그, 뭡니까, 이, 그 의사들요, 막 난리가 나잖아. 그죠? 공이, 그, 이제 전공이들. 전공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그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겪고 있는 이 애들입니다. 이 전공의들, 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마 한 6개월, 7개월 안 됐습니까,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김종인입니까? 검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 뭐 어째가지고 뭐 이마를 다 제가 찢어가지고 막 22군데째 막 가도 뭐 아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꿈했다나 뭐 이래가 뭐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의사들이 지금 일을 안 하는 거야. 왜? 그 의사 증원 때문에, 2000년.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 인간의 인생은 말입니다. 대개, 의료비, 우리가 한평생 동안 들어간 의료비의 70% 이상을 노인 시절에 들어간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평균 1년에 병원에 가는 횟수가 평균 따지면 15.7배래요. 15.7배.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이 이렇게 확 불어가는데 의사들은 지금 제가 이건 좀 뭐 단편적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뭐 제가 막 아 헛소리 한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헛소리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의사 수는 근데 어찌 우리가 의사라 그런 거는요 실제로 의사라 그러면 전문의를 말한다. 전문의.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병원 가면 과장이라는 이름 붙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사야. 그 과장 밑에는 그 전공의들 쉽게 말하면 이제 쪼머리 의사들 아닙니까? 그죠?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이제 대법적인 이제 일을 다 해줍니다. 이? 그런데 전문의가 되면은 우리나라 전문의는 11만 밖에 안 돼요. 11만. 11만 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월급이요 연봉 연 3억 정도 된답니다. 월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전공이 의사 하나 되면은, 그리 마구 죽여 사다 전부 의사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잖아.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봐요. 전문의 진찰하면 마구 줄 서서 하루 종일 가서 기다리다가, 내 차례 되면 가면은, 기끄네 1분, 2분도 안 돌아갑니다. 얼굴도 안 쳐다봐. 데이터만 보고 만약 직접 나가가지고 나가러 약 먹고 나가러 약 먹으면 아니더구만. 그런데 의사가 안 모질랜다는 거요. 의사들 이야기로. 그럼 이게 어디 되는지 도대체 이거 마음 좀 헷갈려 정말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사 수는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급속도로 늙어가기 때문에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개 노인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게 뭔 크게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한 지목에 이런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대 간, 그래서 세대 간의 문화 충돌. 아,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저 외계인이 말입니다. 그 병자실 타고 지구에 떡 내려왔는 거야. 지구에 떡 내려와가지고 누굴 만나면은 그 두부장사를 만나서 두부장사 영감을 만났거든. 그래 이제 외계인이 지금 이제 참여 이러는 거야. 그 두부장사 이러는 거야 이래. 그 이제 외계인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두부장사 또 이러는 거야 이래. 그래 그 다음 또 이제 두부장사가 이렇게 하니까 자 외계인이 이러니까 두부장사 이래 흔들어. 그 도대체 두부장사하고 외계인하고 전혀 안 통하는 거야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외계인은 다시 비행체를 타고 하늘로 가고 우주에 날아가고 그 두부장사는 집에 할머니한테 찾아갔어요. 그 이제 이 외계인이 하늘 조캡틴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구에 내려가서 괴성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땅에서 솟았다고 이렇게 하더라. 응? 그래서 나는 이 지금 무술을 세 가지 무술을 할 줄 안다 이렇게 하니까 지는 다섯 가지 할 줄 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더라. 그래. 그 이제 이 두부장사는 말입니다. 할머니한테 아 오늘 그 어디서 내가 오다가 괴성하게 생긴 놈을 봤는데 희한하게 생긴 사람인데 어? 지금 두부값이 내렸다 그러더라. 그럼 난 두부값이 올랐다 그랬다. 어? 그러니까 300원에 한 번도 알라 그러더라. 그난 500원 해야 된다 그랬다. 어? 그럼 100원만 깎아달라 이랬다. 어? 아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랬다. 깎아서 못 판다 이랬다. 그러고 왔다 그랬다. 내가 왜 이야기를 듣냐면은 마침 MZ세대나 알파세대 이런 세대하고 우리 노년세대 이게 뭐가 안 통하는 거냐 이게. 어? 지금요 우리 세대들요 어? 저기 터미널에 가고 있어. 그 버스 역 그 저기 버스 표 사고 뭐 달고 한다고 그 안에 자꾸 줄 서서 야단치긴 사람들 얼굴 우리 얼굴 보입니다. 요새 젊은 아들 갑니까 버스 터미널에? 집에서 딱 해가지고 차 시간 되면 딱 올라가가지고 아까도 맞춰보지 않습니까? 그죠? 스마트폰 한 개로 다 됩니다. 어? 우리는 지갑에 돈 넣어가지고 댕기면서 뭐 하지만은 그 아들 지갑이라는 게 없어요. 이 스마트폰 한 개로 다 되어 있어요. 어? 음식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뭐 음식점 가보이소? 뭐 여기 하요도 그래갖고 그 탁자 옆에 보면 태블릿 PC가 있어. 그거 보면 뭐 올리고 뭐 위하고 뭐 딱딱딱딱 해놓으면 말이야. 어? 로봇 같은 거 짜라라 음식 가져오고 막 이 세대 이래요. 우리 그거 쓸 줄 모르면 뭐입니까 그래요. 어? 안 되잖아 그죠? 어? 은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은행 가보이소. 뭐 앉아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내 차례 돼가지고 뭐 은행 직원하고 거래하는 거는 우리 얼굴 보이지 않느냐 이게. 요새 애들이 이게 안 되잖아. 전부 그거 안 하잖아. 그죠? 관공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주민등록증 하고 뭐 전부 이래 말로 하고 얘기하지만은 아들 전부 자동선악기 있고 자동기기 다 있습니다. 그거는 뭐 땅땅땅땅 해야 지 마음대로 다 해가 땡긴다 이게. 그리고 또 우리하고 이 세대가 뭐 딴 세상에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이다. 이래가도 되겠느냐. 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 세대 간 이렇게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아, 현재 노년 세대. 아, 이 사진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진 안 일어났습니다. 요 야보는 몇 살쯤 되는 국민학교 한 1, 2학년 돼 보이죠? 아마 내 또래네. 내하고 동갑인 것 같아요. 여기 언제 사진이면 1950년대 사진입니다. 아, 제가 요때는 요나니까 요 내래에 꼭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요래 돼 있어요. 요 타운 요 둘 같은 경우는 어때요? 75세, 50대 후반,
요즘 되겠지, 그죠? 따라오려고. 요, 아마 이 열흘은 아마 벌써 아마 하늘에 가 계실 겁니다. 그죠? 응? 그, 이게 한번 보세요. 아마 이 열흘 남편은, 이 아들 아버지는 군에 가 있어가지고 하세도 6.25 사면 되니까. 그, 이 복장도 한번 보세요. 뭐 귀엽지, 그죠? 요런 복장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좀 맨날 때 전부 엄마들이 입어줬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지, 여기? 아, 몸빼그래요. 예, 예. 이 손고르마에다가 아마 이거는 아마 어디 무슨 껍버리나 뭐 양식 좀 얻었을 건데, 그죠? 근데 이 구름애들이 싣고 집으로 가면서 그래도 이 아이 밝은 웃음 보이소. 이 아이 아줌의 웃음 보이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응? 그래도 그 좀에는 껍버리 하나 보여도 이게 이렇게 행복한, 그 우리가 돈하고 행복하고는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야, 그러면은 우리 노년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가난한 시대를 살았다. 우리는 전부 다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초등학생들 우리 앞 거기가 우리 반 아들 전부 다 부모 어른들 전부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아들로 나왔으니까, 그죠? 그때 농경 세대의 끝자락에 태어난 세대가 우리 세대니까. 그래서 참 보리 흉년, 그 보리 고개도 알고 정말 너무 못 살았다. 그러는 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1960년대 79불짜리가 지금 36,000불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203등이 말이야. 203등, 203개 나라에, 예, 고마워요. 203개 나라에 서 우리가 10위권 안에 들어왔다. 얼마나 대단한 발전이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못 사는 시대였다. 그리고 우리는 수명 연장과 함께 살아온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다, 이게야. 수명 연장과 함께. 응? 조선시대에 우리 세대 평균 수명이 얼마랬냐면요. 37세에, 37세. 1950년대, 195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5세. 196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4세. 2015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6세입니다. 그러면은 2040년, 앞으로 4, 5년 뒤에는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90세입니다. 90세. 이렇게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명 연장하고 함께 살아오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다, 이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는 늙어서 노후 준비를 못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애들, 손자들한테 뭐 재산 다 물려주고, 난 이거 지금은 어쩌면은 아들한테 손 벌리고 사느라고 무척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 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나도 노후에 내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세대다. 수명 연장과 함께 살아오는 세대니까요. 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우리 학력 수준이 낮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세대는요, 우리 지금 노년 세대의 평균 그 초등학교 그, 저, 뭐야, 그, 중학교, 중고등학교 나온 게요, 18%. 우리 세대가. 대졸이 10% 밖에 안 돼요. 지금은 30대 세대는 대졸이 85%입니다. 얼추만 거의 다 대졸입니다. 지금 이 모양이다, 이게 우리는. 어? 그렇게 학력 수준이 낮다. 그런데, 학력이란 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 그런 거, 우리 세대의 지식은 생활 경험, 뭔가 그 지식이라 그런 건 생활 경험이 지식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 지식은 뭐냐? 정보화, 누가 빨리 정보 입수력, 정보를 누가 빨리 받아들이냐? 이게 지식입니다. 옛날하고 지식이 달라져서, 개념이 달라져서. 그래서 생각 격차 시대가 정보 격차 시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 그리고 옛날에는 생활 경험이 지식이니까 오래 산 사람이 대접받았잖아, 이게.
노인이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거요. 오래도 생활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게야. 누가 빨리 새로운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보와 기기를 활용하느냐, 이게야. 그게 유식하고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의 개념도 확 바뀌어졌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우리는 그 유교 문화의 두꺼운 그늘 속에서 자라는 게 우리 세대다. 유교 문화에. 그렇죠? 어? 뭐, 인성교육, 뭐, 장유 유서다, 무슨 경로 효치이다. 물론 인성교육이 절대로 필요하지만은, 우리 세대는, 이런 세대는, 그죠? 뭔가 체면, 허리, 허시. 이게 또 문제다, 이게. 그리고 나이. 나이가 모든 질서의 기준이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뭐 무조건 나이 적은 사람 무조건 따라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세대였다, 이게. 그리고 체면 그런 거 이거요. 어디 보면은, 이 체면 한다 그러는 거 결국 뭐냐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일 수가 있어요. 어? 배고픔에서도 배부른 척 해야 되고, 어?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해야 되고, 어? 없으면서 있는 척 해야 되고. 이게 체면이야, 체면. 어? 그 이효령 박사가 그 뭐지, 그 포도를 먹으러 이제 그 여우가 이제 미래에 올 때 그 전 포도가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포도, 이 여우들 성을 모여앉아가지고, 아, 그 중에 대장 겹쟁이 말이야. 아, 저 포도 쉬어서 못 먹는다. 그, 못다 못 먹는 게 아니고, 쉬어 못 먹는다. 이런 거다. 이러고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런 거에서 보면, 이 이상한, 거다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어떤 한 놈이 이제, 그, 여우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맛있는 쪽 올라간다. 그 밑에 있는 많은 여우들이 막 보러 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개 딱 다 먹어봐도 진짜 쉬운 거야. 그 밑에 있는 올라가는 그 여우들 보게 내가 좀 자랑하고 싶잖아. 그죠? 아, 딸다 맛있다. 그러면서. 쉬운 거 자꾸 먹다 나가서 배탈 나지고 그래. 이와 같이 우리가 체면체이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요새는 그게 아니래요. 요새 애들은요. 요새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 10대 애들은요. 뭐, 옳고 그런 거 이거는 뒷문제야. 좋다 싫다가 먼저야. 어? 조금은 좋고 싫으면 싫은 거야. 이게 요새 애들입니다. 그 아들한테는 정말 우리는 딴 세상 사람이야. 어? 그 어떤 이야기에.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이를 아주 질서. 나이가 맞지 많으면 막 무조건 그만. 우리는 서울 만나면은 당신 연세고 나이가 얼마로 물어보고 나이 작으면 적으면 아이고 말 못내고 이럴 때 같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현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대 문화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가. 뭐 요새요 농사 스마트팜 그래갖고 말입니다. 뭐 식물 공장입니다. 겉에서 보면 공장기계야 공장. 그 안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어. 그 식물 뭐예요? 마음대로 바로 대변은 대에서 바로 밥상에 올라갈 정도로 딱 조절해가지고 나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어? 뭐 어디 가서 차를 가든지 내비게이션 다 돼 있지요. 어? 뭐 정말 그 이제는 무인 판매 그래가지고 큰, 그, 가가지고도, 뭐, 전부, 그, 이, 뭐야, 그, 엄청나게, 그, 이게 무슨 혁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QR코드다, 이런 것들, 그죠? 이, 뭐, 조그맣게 요새도 광고도 그런 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사각받듯한데다가, 뭐, 꺼먹고 흰 거 딱 돼있죠. 그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게야. 이거 갖다 또, 그, 스마트폰 갖다 대보면은, 아, 이게 무슨 이야기, 글자가 다 나옵니다. 그런 시대다, 이 말이야. 로봇들, 정말 요새는 무서운 게, 모듈을 그래가지고, 그죠? 요즘 집을 이틀만 짓습니다. 공장에서 지어가지고, 들어가도 돼. 산적 물전자 갖다 놔보면 돼. 어? 모듈로 기법을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저거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파트요, 50층 아파트도요, 단 두 달만 짓는답니다. 공장 딱딱딱딱 만들어가지고, 딱딱 갖다 올려보면 돼요, 올려서 벽돌 몇 개 쌓아 올리면 돼요. 그럼 바로, 50층 아파트 바로 돼, 두 달 만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무서워요. 그래서 UV 차라 그래요. 요즘 뭐, 전기차 절대 나버렸습니다만은, 그, 그래서 UV, 그, IO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 한 50여 개국에 지금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거랬는데, 이 차가 뭐냐면, 그죠?
그 충전 한번 하면은 315km까지 갈 수 있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해놨다가 지금 뭐 전기 때문에 전기차 야단 나에게 있는 그걸 좀 조심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은 체코슬바키아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 이기 20억 20조가 뭔가 그 많은 수입을 그것도 프랑스하고 대결해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이 우리나라 10위권이 괜히 10위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이 세상이 이 요즘은요 그 뭐 홍콩인가 홍콩이 보면은 음식점이요 완전히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로봇 음식점이 있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손님 들어가면은 손님 맞이해가지고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뭐 주문 받아가지고 딱 가면은 주방에는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로봇이 음식 딱딱 하고 있는 지어 주문한 음식 딱 해가지고는 딱 갖다 제자리 갖다 주고 사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알았어요. 예. 그래 하여튼 이와 같이 엄청나게 지금 그 저 뉴스에도 봤죠. 뭐 이렇게 그 로봇이 말입니다. 길을 딱딱 음식 배달해가 딱딱딱 그 아주 앞뒤 살피면서 길 건너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무인 그 차요. 이거 뭐 핸들은 그냥 폼으로 있고 그냥 제대로 가도록 센서에 의해서 좀 나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이야기한 AR 로봇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사람들은 일하는 게 뭔지 아니고 어떻게 잘 놀까, 어떻게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까 이게 지금 연구 대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고 있다 이 말이 지금요. 어? 엄청나게 다르고 있습니다. 이 현대 문화에서 그 달라졌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꼰대의 그물을 벗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로 결론을 맺는데요. 꼰대라 그러는 거는요. 꼰대가 뭐가 꼰대입니까? 우리말은 꼰대기 아니 꼰대기. 요즘은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이제 그 왜 누에 꽃이 왜 그 저 이제 실 다 뽑은 뒤에 뭡니까? 쪼글쪼글한 꼰대기 안 나옵니까? 그죠? 왜 꼰대기 왜 번데기로? 주름이 많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나 선생님 보고 꼰대 온다 꼰대 온다 오면 꼰대 온다 꼰대 온다 꼰대를 그랬어. 그런데 요거를 나는 요걸 넓게 생각해서 현대 문화에 적응 못하는 게 잊으면 꼰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 막 옛날에 내가 뭐 옛날에 뭐 어떻고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보면 뭐 저 명함으로 가도 얘기를 보면 막 새까맣게 붙이는데 막 전 교육장 전 뭐 그게 뭐 필요합니까 지금요? 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가 권위를 세우고 이러는 우리는 현대 아이들과 어떻게든 소통이 안 되게 내가 야 이놈들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그러는 거 이게 문제다 이게 꼰대입니다. 어제 저기 오늘도 보니까 뭐 안세영이라고 왜 그 배드민턴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뭐 폭로를 했더라고. 그게 난 가위가 뭐 나무다 이래. 그 협회에서 뭐를요? 협회에서 너무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해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들도 요새 가면 고참이고 신참 있잖아. 그 체라도 가면 어디 그 선배 선수들 뭐 전부 신분까지 다 해줘야 돼. 근데 그런 정신을 이제는 없앴네. 이게 바로 그게 티 나온 게 바로 그 지금요. 그 알파 세대들이 그 모양입니다. 지금요. 그 이거하고 이 세대하고 우리가 정말 잘 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 정말 그 이거는요. 우리는 정말 참 이 꼰대 정신 이걸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꼰대 정신을 몰아내겠느냐 이게야. 어? 제가 그 이야기를 또 하나 드려보고 싶으네요. 저기 까마귀가 말입니다. 그 저걸 하고 저 이삿짐을 싸우는 거야. 그리고 옆에 오고 있는 제비가 야야 니 뭐하고 있노? 야야 보면 뭐하나? 니 이사하려고 한다. 그 이사는 왜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날만 보면 말이야 어? 재수 없다고 짐 탈탈 빼고 말이야. 어?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 제비가 뭐하는 건데 압니까? 어? 야 이놈아 니 인마야 니 그 울음소리를
안 고친 이상에는 아무데 가도 마찬가지다.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꼰대가 내가 스스로 꼰대로서 내 모습을 고쳐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고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정말 젊은 세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예. 선바위가 말입니다. 한 수천 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있던 선바위가 신선한테 물어요. 신선, 우리 저기 인간이, 인간을 당신은 어떻게 봅니까? 이래 물어. 신선이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로, 인간들은 말이야, 어? 아할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어 그거. 어른 되면 또 아들 되고 싶어 그러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 뭐 두 번째로, 막 좀 힘 있을 때는 말이야, 쭉쭉 사자 본다고 하든지 실컷 벌어놓고는 나중에 좀 돼가지고는 그럼 돈 전부 병원 약방으로 다 갖다 주는 게 참 이상한 동물들이다. 그리고 셋째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놀고 막 목이 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귀뚝 까버리더라. 그게 인간이더라 이게. 그 우리 저기 그 공동묘제가 뭐 껄껄껄 웃음 소리한다 그러지 그죠? 껄껄껄 웃는 소리입니까 그게? 공동묘제 가면 그런데요. 이런 제 가면은 껄껄 소리 난대요. 왜?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어? 좀 더 잘 놀 걸. 이렇게. 내가 그렇게 결국 전부 후회하는 거야. 임종 환자들 보고 의사들이 늘 그런 이야기 한다, 안 합니까? 물어보는 말이야.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당신이 마지막 남길 말이 없느냐니까. 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볼 걸.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못 산 게 참 한이다. 이러고 간답니다. 그 우리요, 남은 여성이요, 멋지게 건강히 내 마음대로 하고 살자, 이게야. 그래, 살 때, 세상과 어울려야 돼. 어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 변화를 내가 빨리 타야 된다 이게. 그래서 뭐 해야 돼?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 이 변화, 우리 저 이건희, 그 삼성 이건희 돌아가신 이건희 알잖아 그죠? 그 사람 프랑크푸르트라는 나라에 가서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 자, 세상이 이리 빨리 바뀐다. 그 유명한 연설입니다. 자식 거 만 원 내놓고 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빨리 바꿔야 된다. 우리 그 세계 1등 보자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 뭐 기자들이 당신 어떻게 그리 빨리 부자가 됐어 이렇게 하니까 빌 게이츠 뭐라 그런다 합니까? 아, 나는 힘이 세지도 않다. 남들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남들처럼 머리가 좋지도 않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변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변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변하려면 왜 해야 됩니까? 자꾸 배워야 되지요. 제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손이 어디에 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알면서 느끼면서 배워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왜 옛날에 공부할 때는 부진하라 그러면 사마리아스 그래가지고 읽기 쓰기 세 마디 못한 걸 삼부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예요? 요새 부진은 좀 달라. Can not learn 그래서 배우지 않는 자. 그리고 cannot learn 그래가지고 쓸모없는 지식을 버리지 못하는 자. 그리고 cannot learn 그래가지고 재학습, 새 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 이걸 갖다 새 부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늘 배우면서 찾고 배우면서 가야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존스라 그런 미국의 유명한 보통 예술인으로서 유명한 예능인인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가 뭐냐면은 당신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생각만큼 늙는다. 요 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당신은 나이만큼 늙는 게 아니라 당신은 생각만큼 늙는다. 오늘 제가 여태까지 쭉 한 이야기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제일 끝에 제가 한마디 한 거요. 내 나이만큼 늙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큼 늙는다.
그게 내 인간이야.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민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아, 우리 변화는 우리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노년 세대에 대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명예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